쉬러 왔습니다. 예. 숲속의 집 보이고, 저 길 옆에도 보이고, 길 우측에 보이고. 자, 오늘 우리가 묵게 될 종달새라고 하는 숲속의 집입니다. 아주 아담하고 사인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걸어갈까요? 산책로가 자, 있어요. 산책로 길을 찾아서, 여기에는 소쪽새라고, 이름을 보면은, 소쪽새. 아주 약간의 음산한 끼가 있습니다. 소쪽새. 나름대로 겉에는, 그러네요. 겉에는 이루한데, 안에 그 이렇게 샷시 해놓고, 그럼 나름대로 좀 운치가 있습니다. 이쁘고. 지금 가는 길이, 소쪽새. 아, 여기 포토존이라 그러는데, 이 차를 좀 일단 닦고서 포토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포토존의 하이브리드카. 자, 한번 거기 한번 서보세요. 포토 내가 사진 찍어 드릴게. 저, 근데 차를 좀 새 차를. 자, 일단. 자, 어우, 운전. 몇 점 면허예요? 자, 일단. 자, 포토존에서 앉아보니까, 뭐, 참, 포토존. 자, 포토존 그만 즐기고, 탐방로를 좀 걸어가죠. 에코 하이브리드 로드. LG와 현대가 투자했나 봅니다. 자, 여기를 쏙 내려, 이 탐방로를 한번 걸어가 보죠. 이렇게. 어디 가나, 이렇게. 휴양림 오면은 탐방로 길을 기가 막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야, 이. 어허. 나는 움직이네요. 뭐, 이게, 이거,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네. 저기 이렇게 전망대 비슷한 데크가 있고, 우측에 사슴, 네, 사슴 가족이 이렇게 우측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포토존 저 곰도 있고, 어유 여기 지구도 들었는데, 저 다시 한번 서보시죠 포토존에. 야, 이거 뭐 액션 for the earth. 자, 얼굴이 안 보여. 자, 눈이 안 보여. 자, 기가 막힙니다. 아, 여름이었으면 들어와서 수영하고 싶었을 겁니다. 물소리만 들어도 진짜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네.
이천수야 이천수로 사인돼 있네. 여기 이천수 하고. 아이고 주리 누나도 왔다 갔네.